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도색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도료를 구입을 하게 되고 그 도료를 희석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희석비는 1대 뭐 1.5, 좀 적게 쓰시는 분들은 1대 1.2 정도, 이제 도료가 1이고 신너가 양이 조금 더 많아요. 1.2에서 1.5 정도로 희석을 하게 되는데 그 비율을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조금 이미지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큰 거를 희석을 할 거예요. 이거 유광 블랙이고요. 뭐 S&P 유광 블랙입니다. 늘 쓰는 건데. 자, 열어서 보시면 그 가득 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눈금이란다. 위치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대로 부어줍니다. 깔때기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냥 부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부어주고 나서 끊어주시고, 자, 레벨링 신납니다. 뭐 IPP 레벨링 신나, 뭐 SMP, 카날, 뭐 군제, 뭐 가이아 녹즈 등등 있는데 그냥 좋은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카날 씁니다. 그래서 1을 맞춰줍니다. 1. 원래 양을 맞춰주시고요. 흔들어주세요. 바닥을 보시면은 침전물이 이제 다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볼 수 있으니까 흔들어주시고, 다시 따라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1대1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1대 1.2를 쓰시면은 이게 1대 1이니까 한 요만큼만 더 받아 쓰시면 되시고, 또 1대 1.5 쓰시면 반 조금 더 이제 희석해서 쓰시면 그게 1대 1.5예요. 쉽죠? 저는 반 좀 더 쓸게요. 눈금을요 딱 맞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눈금 딱딱딱 그려서 10mm, 20mm 딱 맞출 필요 없고요. 그냥 감으로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조금 들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이 들어가 있으니까 1대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도료 희석은 끝납니다. 간단하죠. 눈금을 찾고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편안하게 희석하시면 되세요. 정리를 하자면 도료가 이만큼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대로 이제 공병에 더 쉬고 공병에 더 쉬고요. 이제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그 양 그대로 신너를 섞어서 부어주세요. 그러면 1대1로 희석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내가 1대 1.2를 쓰시면 20% 정도만 더 신너를 부어서 희석해서 부어주시고, 내가 1대 1.5를 쓰신다고 하시면 반 한 번 더 희석해서 부어주시면 희석 용량이 맞습니다. 미리수를 딱 맞출 필요는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1대 2까지 쓰시는 분도 봤어요. 개인 차이가 심한 거기 때문에 적게도 한번 희석해 보시고 많이도 한번 희석해 보셔서 내가 이제 맞는 부분으로 쓰셔야 됩니다. 너무 적게 희석을 하면은요 그 광이 잘 나지가 않아요. 지금 도색을 하고 한 1-20분 지난 상태인데 유광 블랙인데 광이 잘 나오려고 있죠. 이게 희석비가 좀 적으면은요 광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희석비가 너무 많아 버리면 이렇게 흘러내려요. 묽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자기한테 맞는 희석비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써보시는 거고, 통상적으로 도를 회사에서 권고하는 건 1대1에서 1대1.5까지니까 이제 그 양을 조절해 가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냥 심플하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럼 안녕.